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 시편 2권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시편인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즉 교훈의 시입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했지만 그 후손들은 다윗 시대 용사, 문지기, 성전 음악가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캄캄한 밤과 같은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이는 돈에, 어떤 이는 사람 관계에 목말라 합니다. 인간은 한평생 그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해보지만 채울 수가 없죠. 결국 목마름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갈증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목이 쪼이는 듯합니다. 이 시인도 타는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러나 시인의 삶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인 해결책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지금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갈망하는 또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 한 병에 지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에게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생생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과거와는 너무 다르게 이제는 자신조차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지는 시인에게 생명이 소멸되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의 영혼을 일으키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늘의 음성은 시인의 영혼을 각성시켰습니다. 비난의 소리만 크게 들리고 고난의 현장만 눈에 들어올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고 찬양은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현실 도피의 일환으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시인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시는 고통에 신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 것이죠.
시인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잊으신 것 같고 원수의 압제에 버려두시는 것만 같으며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밤과 같은 현재 고난의 시기에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기도가 자기 삶의 반경에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세 가지 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